받겠단 말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러잖아, 기서방은 기분 좀 나아졌어? 모르겠어요. 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나 들었는데요. 공부 핑계대고 계속 다 끌어도는 거는 아니겠지? 여기 불편해서. 아, 아니에요. 진짜 시험이 코앞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 기서방도 엄마 장모님이 아니라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으려고 노력 중이래요. 반찬 투정도 그래서 편하게 한 거고요. 도희 저게 형부속만 안 뒤집었으면 좋겠구만. 내 말이 도희도 지냈다 보면 나아질 거야. 그나저나 음식이나 기서방 입맛에 맞게 해줘야 할 텐데 음식 손맛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엄마, 내일부터 아침 내가 할게요. 관둬. 출근 준비하면서 준이 챙기기만도 바쁠 텐데 그러지 말고 방법이나 좀 가르쳐줘. 네 시어머니는 기서방 좋아하는 찌개 어떻게 끓이시는 거야? 어떻게 끓이긴. 너 이제까지 나랑 살았으면서 그것도 모르는 거야? 대충 알긴 아는데 확실히 알려고요. 김치찌개는 생강가루 넣어서 시원한 맛 나게 해주고 된장찌개는 표고버섯 가루 넣어서 감칠맛 나게 하고 생강이랑 표고는 집에서 직접 말려서 가른 걸로 해야지. 안 그러면 가차니까 입만 예민해서 금방 알고 잘 안 먹어. 준이 아빠가 그랬나요? 몰랐어? 하긴 네가 내 옆에서 돕기나 했지. 그런까지 신경 쓸 정신이나 있었겠어. 어머니가 집에서 만들어 쓰신 그게 표고랑 새우랑 멸치랑 가른 거였어요? 그래. 표고랑 새우. 표고랑 새우랑 멸치 가른 거. 적고 있어? 써. 다시마는요? 다시마는 안 썼어. 아, 다시마는 안 쓰셨다고요? 다시마 좀 쓰니까 쓰고 싶을 땐 한 10분 정도 냈다가 바로 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참, 여행 가라고 주신 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 돈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너 어른이 주는 건데 받아야지. 그럼 안 받으려고 했어? 얼마 안 된다고 흉이나 보지 마라. 모자라진 않을지 모르겠다. 어, 그래, 들어가. 뭔데? 아니에요. 너 어머니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는 거야? 전화 한번 넣어봐요. 어디 가셨는데? 문찬이 다니는 목공서요. 간장게장 만들어주신다고. 뭐? 아, 그거 만들어주신다고? 정말 거기까지 가셨단 말이야? 아이고, 그래. 내가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면 황천길인들 못 가겠냐. 어머니 참, 아, 그런 말씀은. 문찬이요?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방 전구가 깜빡깜빡해서 그거 사온다고. 그래, 간장게장은 잘 만들어주시고 오셨어요? 아이, 그럼 내가 간장게장 만들러 가서 양념게장 만들고 왔겠냐? 그나저나 애비야, 애미야, 내가 거기서 무궁화 양을 봤어. 슬쩍 분위기를 보니까 복찬지 말이 영 틀린 것 같진 않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올 때 무궁화 양 차 타고 왔는데 아휴, 차도 엄청 비싼 거더구만. 그런 비싼 차를 왜 우리 운찬이한테 선뜻 빌려줬겠냐? 에이그, 똥찬이 봐라. 그 고물차도 잘 안 빌려주는데. 아, 그거야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아니야. 우리 운찬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무궁화 그 아가씨는 분명히 우리 운찬이를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무궁화 엄마도 그걸 알고서 우리 운찬이나 준이 애미한테 그렇게까지 한 거라니까. 만약에 어머님이나 복찬이 말이 맞는 거면 어떡해요? 운찬이 아팠을 때 무궁화 양이 병원에 데리고 온 것도 그렇고. 그거야. 아픈 사람을 보고 모른 척 할 수 없으니까. 약혼식도 안 했대잖아요. 무궁화 양이 병원에 이상한 차림으로 찾아와서 울고 가기까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입은 옷이 약혼식 때 입은 옷 같았어요. 그럼 약혼식 날 운찬을 찾아왔다는 건데 그게 무궁화 양이 운찬이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면. 혹시 그렇다 쳐도 운찬이가 아니라잖아. 운찬이는 지금 여자한테 관심 없다고 나한테 분명히 그랬다고. 하긴 내가 운찬이한테 슬쩍 떠봤을 때도 그런 기색은 없었는데. 일단 자자고. 우리 운찬이가 알아서 잘 처신할 테니. 에이. 무식한 할망구. 그 꼴난 게장 만들어주면서 얼마나 종부리듯이 쉽게 먹든지. 아니 누가 또 만들어달라고 했냐고. 괜히 눈 없이 찾아와서는.